전남 브리핑입니다. 전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범람 우려가 큰 하천과 상가 침수 피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보성 별교읍 범람 위험 하천을 점검하고 여수 율촌면 일대 상가 침수 지역을 찾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981년 태풍으로 인해 읍내 전체가 침수됐던 보성 벌교읍에는 지난 12일 새벽에만 126mm의 비가 내려 하천보다 지대가 낮은 시가지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라며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고흥 흥양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고흥 간척지 쌀 제주 서귀포 농협 납품 상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 군수와 조성문 흥양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인 30여 명이 참석해 고흥 간척지 쌀의 유통 판로 개척을 기념했는데요. 올해 고흥군이 서귀포 농협과 주식회사 제주 로지스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제주로 납품된 고흥 쌀은 약 8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장흥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 8개국 바이어가 참여하며 수출 MOU 체결식과 맞춤형 상담, 특산품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수출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경우 이달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장마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한 날씨로 피부에 유분이 넘쳐 트러블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가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 돼서 피부 감염성 질환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장마철 피부관리 요령 들어봤습니다. 네, 장마철 피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 피부 곰팡이 감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곰팡이 감염으로는 무좀, 사타구니 완선, 관찰진 등이 있고 살이 접히는 부위에 곰팡이가 잘 슬게 됩니다. 증상은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이 주변으로 탈색되면서 번지당하는 양상이며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씻고 잘 말린 것이 중요하며 빗물과 접촉 시 빗물에 섞인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 자극이 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피부 감염성 질환 시 전문의 처방을 받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90%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배와 사과, 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적과 이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 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상 수준의 원상 복구와 보험금 할증률 30% 완화 등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마트,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과 함께 이른바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들여 빈집 20곳을 개선한 뒤 임대주택이나 마을 호텔로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